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부쩍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죠. 오늘이 취임 2주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비전이 부실하면 대표할 자격 없습니다. 상대방이 품격을 잃어버릴수록 그럴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당대표 경선이 친한과 비한, 개파 구도로 흐르며 후보 간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을 에둘러 지적한 겁니다. 오 시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모든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 나경원, 윤상현 후보에 이어 오는 금요일에는 한동훈 후보를 만납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기준소득 이하 계층에 보조금을 주는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이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교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궤변 중에 백미입니다. 백미.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상식이지요. 오 시장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일상도 공개했는데 러닝 셔츠 차림까지 보여주며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